지금부터 제60주년 4.18 기념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18 기념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이한상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구자열 교우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규직 4월혁명 고대회장님 참석하셔 주셨습니다. 유진희 교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한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응석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진호 석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정훈 교수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년 전국 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회장님께서 선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직 4월혁명 고대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진호 석주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수회 의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년 전국 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민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7분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아주 화창한 봄 날씨에 목요일을 찾아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가 4.18 60주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쩌면 그 크게 기념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저 개인적인 4.18과의 인연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36세 나이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저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두 날짜를 주셨는데, 하나가 4월 18일이었고 다른 날은 물론 기억을 못합니다. 당연히 4.18을 선택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이 주위의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해서 부인한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4.18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좀 아내한테 공격받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4.18로 결정을 해서, 물론 제 결혼기념일에 4.18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4.18이 일어난 날을 제 결혼기념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저희 집사람이 이번 4.18에 뭘 해줄 거냐고 저한테 물어서, 아니 고대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4.18에 뭘 달라고 그러지라고 2초를 생각해 보니까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연어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25년을 같이 사는 소위 말하는 은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념식사를 읽다가 떨리거나 하면 이 아내로부터 이 고지서가 얼마짜리 고지서가 나올지 몰라서 긴장하느라 그렇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4.18이 일어난 60년에 제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4월 15일에 죄송합니다. 1945년에 탄생한 분들을 이제 해방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4.18 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4.18과 저의 관계를 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소회를 느끼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캠퍼스를 찾아온 봄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갓 미생물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함과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색함과 불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60년 전 대한민국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와 사회 때문에 온 국민이 또 다른 의미의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위엄을 무릅쓰고 정의를 외치던 날이 바로 1960년 4월 18일입니다. 4.19 이거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선 선배님들의 정신과 교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4월혁명교대 박규직 회장님, 자랑스러운 33만 고대교우를 대표하시는 구자열 교우회장님, 역대 고대 총학생회장들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석주의 윤진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기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과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 혁명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문장입니다. 이 헌법 전문을 보면 1905년에 설립된 우리 고려대학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당시 보성전문을 운영하셨던 손병희 선생님이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 전날인 4월 18일 고대생들의 의거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오늘 우리 선배들은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하여 교문을 뛰쳐나갔습니다. 3.1운동 이래 꾸준히 추구해온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곧 4.18입니다. 이런 점에서 4.18은 우리 역사상 민주, 민권 이념의 총화이자 고대 정신의 정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항 정신, 그것이 그 당시 고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고대인은 언제나 시대 소명을 앞장서 실천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즉 혁신의 길을 늘 걸어왔습니다. 작금의 21세기에는 과연 무엇이 고대 정신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 예전에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창의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 바로 고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불의에 대한 저항을 넘어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고대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대 의료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 경북 지역에 생활치료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동인이 되는 창의와 혁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 조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융합과 통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핵심 요소들은 모든 구성원을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구현됩니다. 따라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사람이 먼저이고 구성원이 우선인 문화를 만들어 창의와 혁신이 꽃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구국을 권한이 기념으로 하는 고려대학교는 일제 식민지 관악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민립대학입니다. 인천 선생이 학교를 인수한 이후에는 공선사후와 신의일관의 정신으로 그리고 유진호 총장님이 제시한 자유, 정의, 진리를 교훈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5년 조지 선생이 작사한 교가 2절이 자유를 위하여 물결치는 가슴이여 정의를 위하여 굳게 잡은 신념이여라는 구절은 우리 고대가 어떤 대학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금의 기술 중심의 시대에도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의를 위한 신념,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근간으로 사람이 중심인 교육을 실천할 것이며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1세기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고대 정신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나아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한뜻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9 1주년이던 1961년 바로 앞에 보고 계신 4.18 기념탑 제막식에서 당시 유진호 총장님께서는 이 탑은 4.18 이거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오. 그 정신을 길이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60주년을 맞는 오늘 현장의 비장함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 당시 선언문을 낭독하신 본관 앞에
기념 동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대는 선배님들의 4.18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4.18 의거 60주년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총무부 선생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102 학군단 ROTC 후보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우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과 모교 고무위원 여러분, 4월 혁명고대 박규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유고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성대한 헌화식을 거행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간소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18 고대생 의거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듯이 지금 고대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교문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달려간 젊은 고대생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자유와 민주를 향한 고대생들의 외침은 바로 다음 날 4.19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4.18 고대생 의거가 있었기에 4.19 혁명이 가능했고 4.19 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를 드높이자라는 4.18 의거 당시의 플래카드는 4.18 정신이 곧 고대 정신의 승화였음을 보여줍니다. 4.18 의거를 통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보편 정신으로 확산되었고 고려대학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4.18 의거 6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우리는 선배들의 뜨거운 한거 정신을 기억하며 4.18 정신이 다시 한번 고대 구성원 가슴 모두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약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올해 4.18 60주년을 기념해 모교는 4.18 선언문을 낭독한 본관 앞에 기념 동판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박물관에는 기념 전시회를 개최해 4.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는 작업을 단행합니다. 특히 모교 박물관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월 19일 당시 경부대 앞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고대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60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화학과 오사학번인 고 김완령 선배의 숭부한 희생을 추모하며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고대 4.18 의거 역사 기록에 김완령 선배의 이름을 반드시 등재하고 기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혁명 당시 선배님들의 불굴의 용기,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의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당시 선배님들이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이 되셨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셔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꿋꿋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18 유고 60주년인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60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교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직 4월 혁명 고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구자열 우리 교회장님 그회에 참석하신 교 고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960년 4월 28일 정오 신입생 환영회란 이름으로 335 모이기 시작한 교정 고대라고 쓰여진 수건을 두르고 본관 앞에서의 시국 선언문 낭독에 이어 교문을 박차고 나가는 표하는 호상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며 눈물로 절규하셨던 제자 사랑의 현승정 학생 처장님 겹겹 진을 치고 노도와 같은 흐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던 경찰과 몸싸움하기에 얼마나 긴박했던가.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는 플래카드를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두 개의 빗자루에 꽂아세워 저지선에서는 둘둘 말아서 위기를 넘기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뛰고 달리던 종로 대로 의사당에서의 농성과 이철승 선배님과 유진호 총장님의 고대혼이 담긴 하나된 연설 귀격길 청계사가 천일백화점 앞에서의 정치 깡패들에 의한 피급 피습 테러로 난장판이 된 4.18 의거 현장 사진이 다음날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뉘우침에 소회를 담아 한편의 시로 남기신 조지훈 교수님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시는 존경과 사랑의 증표가 되어 애송되는 4.18 의거와 4.19 혁명의 국민시가 되었고 이어서 4월 25일 고려대학 교수님들이 앞장선 시국 선언과 가두 시위는 마침내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가 이때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된 데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환갑의 세월 잊혀져가고 퇴색되어가는 4.18 의거와 4.19 혁명의 정신을 키우려는 60주년 계획은 1년 전부터 아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코로나 사태는 세계는 물론 우리에게도 삶의 틀을 철저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모교 정진택 총장께서는 대중모임의 행사는 축소 또는 수년하되 그 외 4.19 이거 관련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4.18 정신 계승사업과 뜻을 기리는 60주년 특별행사 등에는 큰 역점을 두고 계시어 듣는 저희들로서는 많은 위로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도 홍기성 회원을 비롯한 타스크포스 팀이 3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 건의와 진정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60주년 기념해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청계사가 천일백화점 앞 테러 현장에 동판을 설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학교 또한 새로 학교에서도 또한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당시 선언문 낭독 장소에 의미 있고 잘 디자인된 표지석을 마련하고 오늘 개막식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아주 뜻있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숙연케 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일 경무대 앞 시위 현장에서
총탄에 순직한 유일한 고대인이 60년 만에 정말 60년 만에 이번 학교가 주관한 역사 현장 발굴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54학번의 화학과 김한령 선배님 찾기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늦은 감은 있으나 한 매침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무한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길이길이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선배님과 가족의 위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상가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4.18 의거정신 계승과 선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희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로 감상문 공모 시상식을 이 자리에서 함께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상자에게도 축하와 함께 이 모든 말씀에 고마움을 다시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진우 석주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총학생 회장단 모임을 인 석주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진우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총학생 회장을 했는데 30년 만에 4.18 기념탑에 헌해하는 그런 좀 어떤 소회가 이렇게 옵니다. 돌아보면 30년 전이었고 저희 때는 87년 6월 항쟁의 격랑 속에서 군부 독재를 저희가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저희 학생들의 바람을 갖고 거리에서 실은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지금의 민주주의를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역시 역사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그런 행동은 4.18에 참석하셨던 선배님들의 어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면서 87년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0년이 되어간 이 시점에 우리나라 그때 희생하셨던 분들의 어떤 바람대로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일구어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이 주인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에 맞는 그것이 잘 작동하는 정치 제도를 저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치 제도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저희의 흐름은 이날 4.18의 선배님들의 정신을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6월 항쟁의 정신을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가슴에 가치로 남아서 저희가 그것을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학생회장이 1960년 출정 당시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이 순서이나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본 헌화식 후에 당시 선언문을 낭독하였던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4.18 선언문 기념 동판 제작식을 거행하며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혁명 고대 주최로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독후감 현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4월혁명 고대 선형기 부회장님께서 시상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선형기 부회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형기입니다. 4.18 9.15 신록 독후감 현상만집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4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간 심사를 맡아주신 국문과 명예교수인 김인현 교수님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년 갈수록 호응도 좋고 수준도 높아지는데 유난히 금년에는 감동적인 일이 많아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눠주신 4.18 화라산, 4월의 화라산에 기초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동상을 시상하실 분은 4.5.6명 고대회장 박규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경영학과 4학년 윤지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경영학과 4학년 윤지은. 위 사람은 본회가 주최한 고려대학교 4.18 6.15 신록 독후감 현상 모집에서 이와 같이 입장하였기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18일 4.5.6명 고대회장 박규직.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을 시상하실 분은 우리 4.18 6.15의 전설이십니다. 박찬세 선배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경영학과 4학년 이혜린,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은상 경영학과 4학년 이혜린, 내용은 앞에 학생과 같습니다. 금상은 감사하게도 교회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통계학과 4학년 이재승,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재승 군이 지금 방위소집 훈련 중인데 못 나가게 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어머님이십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죠. 상장 금상 통계학과 4학년 이재승, 내용은 앞에 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대상은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는, 수상자는 미디학부 3학년 이수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상 미디학부 4학년 이수연. 위 학생은 본회가 주최한 고려대학교 4.18 6.15 신록 독후감 현상 모집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02년 4월 18일 4.5.6명 고대.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특히 교회장님,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60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내외 귀빈 및 교무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18 고대생 의거 60주년 기념 4.18 선언문 기념 동판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막에 앞서 1960년 출정 당시 이곳에서 낭독하였던 선언문을 박찬세 고문님과 김민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18 선언문.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기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띈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앉지 못하고 대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재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동지재군, 우리는 청년 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 걸기하자. 구호! 기성세대는 자상하라.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이상입니다. 다음은 4.18 선언문 기념 동판 제막이 있겠습니다.